개띠 운세 중에 최고의 운세는 년생 긴 도움을 받고 천복이 열리니 금전운 내 뒤를 줄줄 따라붙는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7월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는 1대1의 기회가 옵니다. 특히 이 운세는 아직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련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셨다면 보람이 느낄 일이 생깁니다. 나의 능력을 써먹을 기회가 오기 때문인데요.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갑술생은 아닙니다. 첫 직장부터 아주 좋은 곳에 떡하니 붙을 수 있으니까요. 딱 한 걸음만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정진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발품을 많이 파시고요. 누가 좋은 직장이 있다고 말하면 일단 지원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 사업가 분들도 운이 좋습니다. 완전히 흰 도화지 위에서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는요, 내가 한번 망쳤던 일, 내가 놓쳤던 일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되짚어 보시고 문제점을 보완하시면요, 손해를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7월에는 애정운이 아주 길합니다. 나의 취미생활, 관심사, 가축안이 비슷한 이성을 만나서 대화가 막힘없이 잘 통할 텐데요. 오랜 인연을 이어가도 좋은 상대이니 진지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정운이 좋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쉽다는 것은요, 반대로 기존의 연인과는 헤어지기 쉽다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의 애인이 있는 분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현재의 만남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982년 임술생 개띠는 강제로라도 휴식을 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말띠도 아닌데 경주마처럼 달렸더니 체력의 소모가 심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떨어져 시름시름 앓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 때문이지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돈보다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메고 싶어서 내 몸을 갈아가며 일하는 것인데요. 욕심을 부려서 아득바득 돈을 벌어봤자 마음 편한 한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7월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7월에는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도 괜히 나서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오지랖을 잘못 부렸다가는 욕만 먹고요. 말 한마디 잘못 얹었다고 나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의 일에 절대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1970년 경술생 개띠는 7월 개띠 중에 최고의 운세입니다. 6월에 내가 남을 도왔다면 7월에는 반드시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동료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고요. 자영업자나 사업가라면 마찬가지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가게의 매출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면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테니까요. 7월에는 도움을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면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놓고 가게에 잘 나오지도 않거나 식당이 더럽든 말든 청소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요, 빈도 도망가고 금전운도 타락납니다. 운이란 내가 노력할 때에만 따라준다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여행운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직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시기인데 휴가를 가시면 본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인 운으로 보았을 때는 여행이라는 것이 마냥 길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라면 별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그러나 남이 꼬득이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58년 무술생 개띠는 매일 걷던 산책길에서 금은 보화를 얻는 형국의 운세입니다. 진짜 산책길에서 황금을 줍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 매입한 나대지가 안 팔려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옆집 처녀가 매수를 한다라든가 10년 전에 사놓은 똥값 주식이 갑자기 폭등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래된 것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세는 옛 것과 새 것이 만나면서 황금알을 낳게 되는데요. 10년 전, 30년 전에 매입한 땅, 부모님이 사두신 재산 등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또한 7월에는 사람을 상대하실 때도 나보다 연상이거나 연하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시면 좋습니다. 80대 왕언니, 50대 세대 가리지 말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면요,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또한 7월에는 집을 수리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공사를 할 생각이 없으셨더라도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돈을 많이 들이실 필요는 없고 도배나 장판만 새로 하셔도 좋은데요.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가구의 위치라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집을 통해 들어와서 나와 가족들에게 활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7월의 개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7월에는 여러분들 꼭 소원을 이루고 행운을 손에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공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